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허브의 일종인 파슬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슬리는 지중해 원산 허브의 일종으로 잎과 뿌리를 식용, 약용, 장식용으로 사용합니다. 주로 잎을 사용하는 컬리 파슬리와 이태리 파슬리, 그리고 뿌리를 사용하는 함부르크 파슬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파슬리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파슬리의 효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부터 민간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온 파슬리가 지닌 전반적인 효능에 관한 논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파슬리는 항산화, 항암 작용에 관여합니다. 파슬리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에피게닌과 루테올린, 베타카로틴 그리고 오일에 있는 미리스티신, 리모넨, 아피올 등의 성분은 암예방과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에센셜 오일의 아피올과 미리스티신은 이뇨작용. 신장 결석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피부 염증 개선과 콜라겐 형성 및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미리스티시는 포도당 수치를 낮추고 당뇨 개선에도 관여하며 고콜레스테롤증 완화와 체중 조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높은 염록소 함량과 휘발성 물질인 아피올은 구취 제거, 피로 회복, 두피 건강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파슬리가 들어간 샴푸와 파슬리차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파슬리는 위장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데 소화 촉진, 속쓰림 완화, 위산 역류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파슬리의 에피게닌은 뇌 기능 향상에도 관여하는데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환자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곱째, 파슬리에 들어있는 풍부한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칼륨, 마그네슘 철과 같은 성분은 뼈 건강, 눈 건강, 호르몬 장애, 빈혈, 심장병,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파슬리에 들어 있는 주요 성분에 대해 알아보면, 파슬리는 루테올린, 에피게닌, 아핀이라고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들 성분은 항산화, 항암, 항염, 신경 안정 등의 작용에 탁월합니다. 둘째, 파슬리의 에센셜 오일에는 아피올, 미리스티신, 쿠마린, 피넨, 캄펜 등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이뇨 효과, 피부 염증 완화나 노화 방지, 피로 회복, 소화 기능 개선, 항우울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파슬리의 효능에 관한 논문들을 통해 파슬리 에센셜 오일과 추출물의 효능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슬리가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는지에 관해 연구한 왼쪽 첫 번째 논문을 보면 파슬리의 플라보노이드가 실험에 사용된 쥐의 피로를 크게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파슬리는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해 항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파슬리는 또한 항염, 항노화, 미백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다음 두 논문을 보면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파슬리 오일은 자외선에 의한 조직의 파괴를 억제하고 콜라겐 생합성을 증가하고 진피 조직을 좀더 치밀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로서 가능성을 입증하는 연구라 할수 있습니다. 파슬리는 또한 이뇨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왼쪽 논문을 보면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파슬리 종자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지들이 대조군보다 많은 양의 소변을 배출하였으며 유속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른편 논문은 수컷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파슬리 오일이 지질 수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 논문에서는 고지혈증을 가진 남성을 대상으로 파슬리 분말 캡슐을 복용한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가 있었는데 동맥경화, 지방간에 관련 있는 LDL 수치를 낮추어 고콜레스테롤 혈증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파슬리는 또한 오랫동안 의장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비텐트린이라는 살충제에 노출된 어류의 파슬리 오일을 투여한 경우 체내 항산화 기능의 강화로 인해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 형태를 변화시키고 폐사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물 추출물은 오랫동안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허브에서 추출된 다양한 성분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점차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살펴본 연구 결과들은 파슬리가 다양한 건강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 파슬리는 임산부나 당뇨병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파슬리의 효능에 대해 알게 되셨다면 지금부터 파슬리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파슬리가 들어간 영양제를 섭취해 보시거나 차로 즐겨 보십시오. 샴푸를 사용해 보시거나 아로마 오일로 다양하게 사용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